안녕하세요. 네, 세상을 채워가는 작은 노래 리틀송 뮤직 박종호 대표입니다. 저희 리틀송 뮤직은 음원 유통뿐만 아니라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악 저작권 전문 회사로 저희가 설립을 하였고요. BGM 팩토리라는 음원 라이브러리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 콘텐츠 창작자 분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영상 제작이나 그 다음에 홈페이지 제작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해온 이제 회사였는데요. 저희가 유튜브가 생기기 이전부터 그 이후에 계속해서 1인 크리에이터 시장이 확장되는 것을 보고 음악 관련된 저작권 문제가 꼭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커질 1인 미디어 시장에 대비해서 저작권 문제가 전혀 없는 음원을 제공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또한 그 시대에는 해외에서 주로 수입해서 음악을 사용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배경음악을 국내의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서비스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회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음원을 제공하는 회사들과는 다르게 기획 단계부터 창작자들이 필요한 음원들을 기획해서 제작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 저작물 또한 저희가 기획 단계부터 사용자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저작물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렇게 묶여진 앨범 단위 음악들은 많은 분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음원이 처음 사용되었던 게 아마 삼시세끼의 프로그램에서 저희 음원이 처음 나왔었는데요. TV를 가족이랑 보다가 저희 음원이 나오는 것을 보고선 굉장히 기뻤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 음원이 세상에 많이 알려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를 통해서 더욱더 힘을 얻어서 지금 열심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에 따라서 한국적인 드라마, 한국적인 예능, 그리고 한국적인 스타일의 어떤 먹방이라든지 기타 등등 다양한 컨텐츠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거기에 딱 들어맞는 음악을 찾기가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희가 기획 단계부터 그렇게 거기에 맞는 음악들을 기획해서 제작해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쉽게 음악을 서칭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음악을 많이 사용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음원을 제공하는 그 서비스 회사들은 대리 중개 회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작자와 그 다음에 음악 작곡가들, 콘텐츠 제작자들을 중간에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 주로 음원을 공급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생긴 플랫폼이라든지 새로 생긴 서비스에 대한 라이선스를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지역이나 국가 단의 이제 저작권 법이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분쟁의 요지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법을 이용해서 창작자들이 정규직 직원으로서 저희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창작을 직접 함으로써 저희가 업무상 저작물로 서비스를 하게 되었고 그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이 저작권자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중개회사와 다르게 어떠한 플랫폼이 새로 생기든 어떠한 서비스가 새로 생기든 저작권법이 변경이 되든 저희가 법인에서 허락을 해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형태입니다. 공유 저작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크리에이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만든 모든 저작물은 바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좋은 저작물을 활용하고 그리고 좋은 저작물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